안녕하세요. 포화사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니까. 집합의 연산 원소의 개수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뭐 간단하건 복잡하건, 항상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쉽게 풀려. 뭐?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연산과 원소의 개수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이런 집합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1 하나를 원소로 갖고요. B의 여집합이요. 1, 5, 7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를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A 차집합 B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 AB 두 개가 나왔는데요. 벤 다이어그램, 가장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 U 두 개짜리 AB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태죠. 이 상태면요, 이제 AB 두 집합이 하는 건 모든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려놓고, 여기서요 뭐 바로 풀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는요 드 몰건의 법칙 쓸수 있겠죠. 여여가 보여 신경질 나니까 여집합 끄집어내면은요 AB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서요 이렇게 이러면 좀 독해하기가 편하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놈이니까. 뭐 때문에? 드 몰건의 법칙 때문에. 따라서요 첫 번째 조건식 AB 합집합의 바깥쪽 여기죠. AB 합집합의 바깥쪽 이 부분에는요 누구 하나 있다고요? 예, 1 하나 있다. 이 바깥쪽엔 반드시 1 하나 있어. 1 1만 있어야 돼. 그렇구나. 다음에 빨간색이요. B의 바깥쪽엔 1, 5, 7이 있다. B의 바깥쪽은요? 이쪽이죠. 이쪽인데요. 이쪽인데, B의 바깥 빨간색. 여기에 1, 5, 7이 있다는 얘기는요, 1은 여기 뺏겼잖아. 그럼 B의 바깥쪽 남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쵸? 2분에 누가 있다? 2분엔 5, 7은요? 5, 7은, 5하고 7은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죠? 근데 A 차집합 B는 뭘 말하죠? 파란색. A에서 B를 긁어낸 부분?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쵸? 누가 보여? 5하고 7 있잖아.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에는요, 5하고 7 이렇게 되겠고, 그쵸? 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기 5, 7 있는 건 확실하죠. 그쵸? 됐어요? 5, 7, 두 개를 더해주면 뭡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집합의 연산과 원소의 개수는 뭐다? 벤 다이어그램. 잊지 마.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